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침 뉴스 공장을 비롯한 방송 출연에서와 거기서는 느낄 수 없는 예, 완전히 그 현장감 그 자체 그대로네요. 예. 지난 2월 달에 우리 그 춥던 겨울에 김경수 지사님 1심 법정 구속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선고받고 우리 촛불 시민들께서 그 추운 겨울에 이 거리로 나섰는데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도 제가 이 그 당시에는 법원 대법원에서 앞에서 집회를 했었죠. 그 대법원 앞 집회를 필두로 해서 광화문 집회 그리고 용산에서 남영동까지 거리 행진 등을 우리 이 시사타파님을 비롯한 오늘 집회 주최했었던 분들이 죄송합니다. 조선으로 일단 빼먹었네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답답하셨죠? 열받으셨죠? 그런데도 이 답답함과 분노를 표출할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 주부터 다행히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이 제 사실은 안방 마당입니다. 제 사무실이 변호사 사무실이 이쪽 부근에 교대역 쪽에 있고요. 제가 바로 저기 보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년, 2009년 근무를 했는데 그때 신영철 재판 개입 사건이 있었고 그때 바로 저곳에서 제가 신영철 사퇴를 외치면서 적극 나서게 됐던 그 바로 현장입니다. 정말 이 서초동에 공부 좀 했다는 이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죠. 열받죠? 뭐라고요? 암에 걸린다고요? 아, 예. 이 서초동이 바로 암덩어리입니다. 그 자체, 암덩어리 자체!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검찰, 법원,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서 각종 개혁을 거부하고 특히 검찰개혁을 조국 장관께서 강도 높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조국 장관 가족을 타겟으로 삼아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재판이라는 것이 법대로, 증거대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수사는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밝혔듯이 익성이라는 기술을 가진 부품회사, 친성이라는 돈줄, 이 두 개가 합작해서 이게 바로 몸통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조국 펀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조국 펀드가 아니라 무슨 펀드라고요? 그렇죠. 익성 펀드 또는 익신성 펀드 마음대로 이름 정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조국 펀드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우리 여기 모이신 촛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량한 국민 여러분
모두가 누구나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본질, 이것은 바로 강도 높은 조국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을 막아보려고, 그게 싫어서 의혹을 부풀려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때처럼 망신주기 비의사실 유출, 망신주기 수사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검찰은 지금까지 항상 직접 수사를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한테 맡기면 얘네들 능력이 없으니까 못한다, 오로지 똑똑하고 머리 좋아서 사법고시 합격한 자기들이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직접 수사를 해왔고, 그 직접 수사를 하면서 반드시 써먹는 수법이 뭡니까? 비의사실 유출, 비의사실 공표, 망신주기 언론에 흘려서 망신주는 이게 바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자기들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검찰이 정말 거악을 척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이게 자기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꿍꿍이는 여기에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마치 거악을 척결하느라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느라고 그렇게 뻥치고 있는 거죠. 검찰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소신 있게 성역 없이 수사하려고 했다면은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안 하더니 박근혜 최순실 태블릿 PC를 필두로 해서 그 어마어마한 비리 범죄가 드러나고 있던 2016년 10월경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놀았죠? 하는 척 했죠? 덮었죠?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다가 우리 여기 계신 촛불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백만의 함성으로 외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특검을 받아주는 척했죠. 자기들이 직접 하기는 싫으니까. 결국 특검에 의해서 밝혀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지고 며칠 전 박근혜 최순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너무 그때 기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소신 있는 수사를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이번에 정말 충격을 받았죠.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 조국 관련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민낯이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본질이 드러난 거죠. 숨겨두었던 발톱을 이제 꺼냈습니다. 저도 잠깐 충격에 빠졌고 잠깐 착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정말 소신 있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파헤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검찰의 권한을 특히 자기가 특수통인데 특수통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중수부 아닙니까? 중수부! 중수부가 2011년, 2013년을 거쳐서 폐지되고 권력이 약해지니까 그 특수부, 핵심인 중수부를 부활시키려고 그때부터 열심히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은 누구나 해도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 너무 명백한 범죄니까. 그래서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온 건데 이분이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소신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믿고 적폐청산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총장 임명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라는 적폐수사는 안 하고 엉뚱한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총장이 나는 사람에는 충성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뒤에 가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조직에 충성하는 거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검찰 조직에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 왜 이럴까요? 검찰의 권한이 약해지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약해지면 본인들이 나중에 변호사 돼서 전관예우 받아서 돈을 못 벌어요. 핵심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모르셨죠?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이 그 공부 잘해서 머리 좋은 실력으로 기껏 한다는 게 검찰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 받아서 떼돈 벌려고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게 강하게 유지돼야 본인들한테 사건이 또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득권 버리고 변호사 하면서도 전관료 이런 거 안 받고 돈벌이도 포기를 하고 했더니 힘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좀 요즘 힘듭니다. 저한테 사건 억울하다고 가져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기기 어려운 사건을 가져오세요. 증거가 부족한 사건. 억울하긴 한데. 근데 그분들이 돈이 또 별로 없으세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돈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가 중요한 거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 대한 열정과 희망과 꿈이 더 중요한 거죠? 말해놓고 보니까 저도 막 제 스스로 감동이 드네요. 오늘 제 혀가 막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아까 사회자분이 마침 신성이야기 했는데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약간 익성이 더 핵심이긴 해요. 근데 익성 이야기는 어저께 김종민 의원께서 다 말씀하셨고
또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하고 우리 공장장이 주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신성을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방송 분량 좀 확보하려고요. 예, 연예인들이 방송 분량 확보하려고 그 왜 저렇게 하나 했더니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익성 얘기하면은 저한테 발언 기회가 잘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오늘 제가 농담으로도 했지만 이런 사건, 이런 비리 사건은 돈줄 쥐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성도 주목해야 되지만 신성도 주목해야 한다 라고 저는 강력히 외치겠습니다. 자, 신성이 또 왜 중요하냐면 조국 장관 일가가 펀드 투자한 게 한 10억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려줘서 뭐 주식을 사명소유했다 뭐 이런 것도 해봐야 5억입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비리를 저지릅니까? 50억, 100억 정도는 돼야죠? 50억, 100억 정도 되는 돈을 대는 쪽이 어딥니까? 신성이라는 돈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도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루펀드 이것만 주목하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레드펀드, 그린펀드 색깔도 다양해요. 하나 더 배터리펀드라고 있어요. 배터리. 배터리펀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배터리펀드에 신성 쪽에서 21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블루 말고 레드 펀드에 그게 익성 쪽하고 관련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사모펀드 그리고 익성과 신성이 주도하는 2차 전지 사업 소위 말하는 권력형 친입적 비리 이 사건은 사실 친입적 비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촌 조카 관련돼 있으니까 오촌 조카가 조국 민정수석의 명성을 뒤에 등에 업고 장난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국 당시 교수님 조국 장관님의 사모님인 정경심 교수님 두 분 다 교수님입니다. 학자이신 교수님들이 도대체 무슨 정보와 무슨 관심이 있다고 이런 꾼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모해서 2차 전지 사업이니 배터리 사업이니 이런 데 관여해가지고 떼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교수님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그 황당한 소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뭐라고요? 예, 잘 안 들리네요. 오늘 보니까 개국본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단체냐고 물어봤더니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이렇게 지으셨더니요. 지금 이 상황은 정말 개싸움입니다. 개싸움. 지난 2월 달에 김경수 지사님에 대해서 법정 구속 판결이 선고됐는데 지금 상황들 보면은 마치 2017년 대선 이후에 김경수 지사님을 드루킹 특검하고 엮어서 2018년 지방선거를 수구 보수 자한당 쪽에서
지방선거를 이기려는 그러한 의도와의 조중동 언론 권력과 함께 합작해서 그렇게 몰아왔던 그 상황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드루킹 일당들은 선거판에 나타나는 소위 꾼들 아닙니까? 그런 전문적인 꾼들에게 김종 지사가 한두 번 가서 브리핑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서 공범으로 몰아간 게 바로 김종 지사님 법정구속 판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실패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니까 이제 내년 총선에 또다시 조국 펀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구조예요. 선거판에 나타나는 전문꾼들에게 아마추어 선거꾼 그런 댓글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순진한 순수한 순진한 게 아니고 순수한 거죠. 김경수 사장님 이분이 말려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범으로 된 거잖아요. 2차 전지 사업이니 뭐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니까 여기에 투자해서 뭔가 큰 일을 벌어보자, 그 떼돈을 벌어보자 라고 해서 사모펀드 만들고 이렇게 했던 전문꾼들이 오촌 조카를 끌어들여서 여기에 이런 투자니 이런 것들 잘 모르는 아마추어 순수한 그렇죠? 조국 장관 가족이 여기에 넘어간 건데 이거를 그대로 공범으로 엮어버린 거 아닙니까? 공범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누가 공범 그러면 공범이 뭔지 아냐고 하면서 이 일곱 글자를 말씀하세요. 기능적 행위 지배, 기능적 행위 지배. 자, 뭐라고요? 이렇게 약간 어려운 말을 딱 던지면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공범이 되는 거야, 이 멍청아! 라고 말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시면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서 조국 일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어 보인다.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의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언론 보도에도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말이 안 나와요. 물론 이거는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오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기능적 행위 지배에 해당되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시하고 관여하고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연루된 것처럼 의심이 되는 몇 가지만 나열해서 조국 장관 가족이 특히 정경진 교수님이 오히려 이 펀드의 몸통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누가 어떤 분이 개소리다 하셨는데 이런 개소리를 들어놓으니까 우리가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몇 주 전이죠? 불과 3주 전인가요? 우리 유시민 장관께서 갑자기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셨어요. 보셨죠?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요즘 알릴레오를 쉬고 있는데 조국 장관 관련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서 알릴레오가 쉬고 있다 보니 직접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조용히 있었는데 그랬더니 조국 장관 쪽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아니다라고 선언하려고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보셨죠? 그날 이후로 여론이 다시 반전되기 시작했던 거 아시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아닌데 싶으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다가 특히 동양대 관련자들, 관계자분들 최성애 총장이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총장 말과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 왜 동양대 계속 다녀야 되니까 직장 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국 장관 일과 관련 의혹이 사실이니까 사람들이 말 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제대로 해명을 안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조국 펀드가 아닌 익성 펀드 수사에 그리고 언론 보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묘하게도 저도 최근에 유시민 장관께서 그 뉴스공장에 나올 무렵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서기호 TV를 유튜브 서기호 TV를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갑자기 열심히 달려가지고 제가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그래서 7월 달, 8월 달에 좀 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조국 관련 뉴스들이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기호 TV를 안 하다 보니까 저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서기호가 조용히 있는 걸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번에는 아니오라고 답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거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의심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서기호 TV를 쉬고 있다 보니까 말 공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마침 윤석열 총장이 정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청문회 당일날 정말 사상 유례없는 청문회 도중에 위조, 사문서 위조 기소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이제 방송에서 저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래서 이 서초동 법조팀 기자들 몇몇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언론 보도에 보면 자꾸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본시장법 몇 조를 위반했다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른대요. 검찰에서도 안 알려준대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조, 몇 조를 위반했다는 건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언론 쓰냐고 했더니 동료 기자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어서 쓴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이 돼서 공범이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 모른대요. 모르면서 왜 쓰냐 그랬더니 다른 기자들이 다 쓰니까 그런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직자윤리법도 그래요. 공직자윤리법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못했는데 공직자윤리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식을 공직자가 일정한 주식을 초과해서 취득하게 되면 취득하고 있으면 이것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되고 이것을 이행 안 할 때 비로소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사모펀드가 사실상 직접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 금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조항 위반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직자윤리법 어디에도
간접 투자 상품을 직접 투자 상품처럼 운영하는 경우에 주식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렇긴 하네요.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요.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전화와서 하는 게 그 조항은 그러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3억 원을 동생에게 차명으로 빌려줘서 차명 주식을 보유한 거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으니까 이게 주식 소유한 거 아니냐 이 조항이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니 하면서 요즘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부터인가 요즘 언론 보도 보면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이 아까 간접 투자 상품을 직접 투자 상품으로 이게 아니고 3억 원을 동생에게 빌려줘서 그걸 차명 주식을 보유한 차명 주식 그 부분 공직자윤리법이라는 쪽으로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차명 주식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나와 있냐고 물었더니 아직은 없답니다. 그래서 왜 쓰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기자들이 다 쓰니까 그런 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 뒤에 검찰개혁 여기 써 있는데 사실은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검찰개혁 플러스 뭡니까?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언론개혁,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같이 가야 합니다.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독점적인 지위를, 그리고 정치에까지 개입하는 그런 막강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의혹 부풀리기 수사, 피의사실 유출을 하고 있고 언론들은 속보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언론 소비자들로부터 시청률 끌어올리고 구독률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그러려고 조국 관련이라고 항상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TV 전혀 안 배우면 좀 그런데 자 어찌됐든 기성 언론 믿지 말고 대한 언론 뉴스공장 아 석이어 TV라고 누가 그러시네요. 제 말로 제 입으로 안 했어요. 제 입으로 석이어 TV 안 했는데 다른 분이 석이어 TV 이야기하시네. 또 시사타파 TV를 비롯해서 또 뭐 있죠? 예. 서울의 소리 뭐 기타 등등 조선의열단 예? 새날 아 죄송합니다 새날도 있었네 어디요? 예 기타 등등 잘 안 들립니다. 아 최인호 TV 아 제가 저도 최인호 TV 이거 열심히 보는데요. 아 그분도 정말 예리하게 분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예, 이제 내려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고 100m 달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전 마라톤입니다. 아시죠? 언제까지 갈까요? 일단 내년 총선까지 갑니다. 왜냐? 잘 아시죠? 자한당 조중동에서 이거를 총선까지 계속 물고 늘어져야 자기들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총선 때까지 안 되면 어떡할까요? 대선까지 끌고 가겠죠? 하지만 대선쯤 되면은 기소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 저는 또는 대선 전에 이 싸움은 끝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 총선까지 이거 조국 펀드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자한당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절대 안 올라가죠. 삭발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자한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나경원 대표까지 삭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자한당은 망한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삭발을 해야지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원내대표가 안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싸움 금방 안 끝나고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저도 지치지 않게 체력 충전 잘 관리해서 끝까지 장기전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